키움증권 서영수 이사님 오늘 1부에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이 어려운데 왜 이렇게 멋있어지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뵙자마자 멋있어지셨다고. 네. 저희 집사람이 잘 코치해주셨어요. 아. 장이 힘들수록 더 파이팅 이런 느낌인가요? 그런 멘트가 나가야 집에서 지낼 수 있는 나이가 돼가는 거죠. 사모님 보고 계십니까? 아, 오늘 우리 또 서 이사님께서 자 금리 인상기에 우리 서영수 이사께서는 금융권 또 금리 관련해서 또 부동산까지 짚어주시는데 오늘 주제가 퍼펙트 스톰 금리 금융시장 어지로 해서 이제 퍼펙트 스톰의 실체와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정부의 정책적 대응과 금융업종 투자 판단 자 이렇게 주제는 잡혀 있습니다. 한번 이사님 준비하신 내용 들으면서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태클을 걸겠습니다. 너무 범위가 넓죠. 아, 범위는 넓고 예. 그나마 예. 오늘 최호영님 말씀하셨네요. 지수는 어제하고 비슷한데 시장 색깔이 좀 달라졌다. 저도 뭐 공감하는데 그나마 조금 무겁지 않게 방송할 수 있는 날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네. 우선은 이제 우리 시장 참가자분들께서 주로 보는 게 주식시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 중심을 보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좀 놓치시는데 이 금융시장이라는 게 반드시 주식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외환시장, 자금시장, 채권시장, 자금시장, 채권시장 같은 개념인데 자금시장은 좀 단기, 네. 채권시장은 좀 1년 이상의 장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이게 다 연결되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들이 단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은 전부 다 문제가 되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거꾸로 이제 하나만 안정화돼도 안정화됐다는 얘기는 다른 시장도 안정화될 수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만 많이 보시는데 네. 주식시장보다는 인사이트는 오히려 이 채권시장이나 외환시장에서 예, 본다라면 훨씬 더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금리의 인상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의 자금 이탈 이쪽만 많이 보고 있는데 이보다는 오히려 크게 본다라면 오히려 주식시장은 좀 작은 시장일 수 있거든요. 외환시장이나 채권시장이 훨씬 더 크고요. 그래서 이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 어차피 금융과 실물 또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실물 시장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실물 시장인 부동산 시장이니까, 예, 이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명드릴 내용들은 이런 중심을 설명드리면서 네. 나가서 시간 되면 이제 은행까지, 예, 이렇게 그래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금리가 이제 75bp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이제 막 기준금리가 이제 1.75 딱 붙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 역전이 아직은 안 되었다. 이제 앞으로 역전되는 게 아니냐 이런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은 벌써 역전되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라는 거는 어차피 이제 우리가 금리 역전을 얘기하는 거는 네. 투자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단기로 미국에 자금을 조달을 해서 우리가 이제 국내 국채를 매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금리 차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늘리거나 투자를 줄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준금리는 어떤 영향을 미치죠? 그 단기 특히 이제 대부분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디냐면은 이제 IB예요, 외국계 IB. 네. 그쪽에서의 기준금리가 뭐냐면. 리보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리보 금리가 중요합니다. 3개월 리보가 중요한데 이 3개월 리보 금리와 같은 개념인 우리 이제 통화채, 통화 안정채권 3개월짜리와 비교한다 보면은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리보 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전에 다 올랐어요. 그래서 이미 반영이 먼저 선반영되는 바람에 실제 최근 상황을 놓고 보면은 기준금리는 역전, 그러니까 시장 금리는 이 단기 금리 기준은 역전이 됐어요. 예, 그래서 네. 한미 간 금리 역전이 이미 진행되었다. 예, 요거를 첫 번째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6개월 기준을 놓고 본다면 상당히 많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답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한미 간 금리 역전되면 돈이 빠질 거냐에 대한 질문. 예,
이미 빠지고 있습니다. 이미 빠지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018년의 사례를 적용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2018년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있었음에도 자본 유출은 없었다. 네. 그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었죠. 많이 했는데 사실 한국은행에서도 얘기했고요. 예. 얘기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번 상황에 맞지 않는다라는 게 과거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그 말씀은 지금 증시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에서도 그렇게 되면 채권 시장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이제 시장의 자금이 상당히 빠져나갈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된다는 점, 이 부분이죠. 대응도 좀 달라져야겠네요. 당연히 그러면? 그렇겠죠. 그래서 한국은행 역시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스탠스가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그래서 픽스텝도 생각하고 있다. 예, 이렇게 열어둔 것도 사실 이와 같은 시장 여건을 고려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만 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제 FX 수합 시장, 통화 수합 시장 혹시 내용 좀 아실지 모르겠네. 이게 좀 어려워서 그런데요. 뭐냐면은 외국인들은 이제 국내 투자할 때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1년 후 돈을 뺄 거를 가정하고 투자를 해요. 그래서 돈을 이 기간을 맞춰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다시 말하면 이 맨 처음에 들어올 때 리보 금리도 대출을 해서 은행에 미국 은행에 돈을 빌려가지고 그거를 국내에 들여와서 통화 수합에서 원화로 바꾸거든요. 네. 다시 6개월이나 1년 뒤에 달러를 바꾸는 조건으로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맺어서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뭐가 생기냐면은 한미간 금리차라는 수익률이 하나 있을 거고요. 네. 또 하나 뭐냐면 수합 내시라는 부분의 수익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미간 금리차가 예를 들어서 한 1%라고 가정한다라면 수합 내시 대략 FX 수합 내시 이게 한 0.5에서 1% 정도 추가 이익이 발생해요. 2018년도에는 이 수합 내시 이 한미간 금리차의 역전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굳이 빠져나갈 이유가 사실 없었던 거예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전과는 달리 지금 많이 축소가 된 상황인데, 이 최근 들어서, 아주 최근 들어서 다시 이 수합 내시 급락했어요. 수합 내시 급락했다는 거는, 국내 투자자들의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일종의 가수요라고 할 수 있는데,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또는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한국에 대한 좀 일종의 부도 위험이랄까요? 이 리스크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면서 수합 쪽에서 이 수합 내시 급락하는 상황이 나타났고 그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채권 외국인들 채권 매입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 사항은 좀 진행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상황은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좀 나쁜 상황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본다라면.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통화수합 레이시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저희 일반 투자자들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 정도에? 글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네네. 그거는 이제 인포맥스 뉴스에 보면은 그거를 이제 종가를 보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보는 방법은 좀 있는데 이 추이를 이렇게 보시려면 제 보고서에 나옵니다. 아~ 제가 열심히 항상, 보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보고서에 예. 이런 부분들 잘 추이를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기사님을 따라가서 열심히 네. 보는 걸로. 그래서 네. 항상 외환 시장도 항상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같이 봐서 네. 우리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과거보다는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 원달러에 대한 우리 이제 매력도가 이전보다는 좀 많이 떨어진 게 가장 큰 또 하나의 이제 우려 요인이에요. 원달러에 대한 매력도. 예, 원에 대한 매력도죠. 네. 예. 예, 원에 대한 매력도가 지금 사실 많이 떨어졌다. 그 이유는 당연히 지금 글로벌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이 금리 상승의 영향이 쉽게 말하면 금융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저희가 아니라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보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CDS 프리미엄도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또한 블룸버그에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국가로 지정하기도 하고요. 이게 전반적인 외국인들의 시각이란 말이에요. 네. 이 과정에서 금리 차를 쉽게 역전시켜 놓게 되면
당연히 자금 이탈은 상당히 많이 진행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의 트리거가 돼서 이게 다시 국내 자금시장,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엔 또 다시 실물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게 이제 전반적인 고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하나들을 잘 유심해서 봐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려요. 네. 지금 안 그래도 이사님 말씀하시는 김에 제 노트북에 깔려있는 인포맥스에서 2310 하면 FX 스왑 포인트인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얘기 여기 스왑 레이트하고는 조금 뭐 같은 개념이기도 한데 네. 약간 이제 읽어나가는 수치가 다른데 지금 이게 1년 물짜리 스왑 포인트가 네. 마이너스 1560전이에요. 마이너스 15원 60전이에요. 네. 근데 제가 지금 한 달 전 거를 보니까 한 달 전에는 마이너스 10원 10전, 1010전. 네. 지금 이게 아주 최근에 한 달 사이에 급락했습니다. 오히려 5원 60전 더 마이너스 폭이 깊어졌다는 얘기죠. 네네. 이게 결국은 스왑 포인트라는 것이 우리 한국의 금리가 높으면은 이론상으로는 스왑 포인트는 플러스가 나야 돼요. 플러스가 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1년짜리가 벌써 스왑 포인트가 이렇게 마이너스 폭이 갈수록 깊어진다는 얘기는 이사님 말씀 맞다나 실제 시장에서 금리의 역전도 벌어졌고 한국 금리가 오히려 미국보다 낮아진 상황도 있고 플러스 그렇지. 수급상으로 지금 바이앤셀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이앤셀이 많다 보니까 이게 자꾸 스왑 포인트가 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네. 심리적인 부분도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2008년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스왑 레이트가 급락하는 경향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두 가지 요인이 같이 겹쳤다. 결국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다는 얘기야, 달러가.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수압의 실질적인 이제 수요자가 국내 이제 기업들이잖아요. 네. 국내 기업들이 이제 1년 뒤에 또는 6개월 뒤에 달러를 들어오는 거를 이제 미리 수압 시장에 바꿔놓는 거죠. 앞으로 이제 달러가 미리 오를 거라 생각하면은 네. 예, 미리 거기 대응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 혹시 저 방금 저 화면에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나눌 만한 내용은 없나요? 그래프에서. 그럴까요? 그러면 예. 이게 이제 수암 쪽인데요. 이게 뭐 차트 제가 이제 그려드린 건데, 이게 2018년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보시면. 잠깐만요. 오늘 예. 우리 서영수 이사님 가져오신 자료는 오늘 저희 자료실에는 없고, 예. 그냥 그러면 키움증권에 예, 저희 들어가서 예, 뭐 보고서에 있으니까 로그인을 하거나 뭘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서 보시면 예. 보실 수가 있겠다. 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예, 차트 보시면 왼쪽 차트가 이제 2008년도, 2018년이죠. 2018년도에 우리 이제 한미 간 금리 역전이 심하게 이루어졌을 때 네. 그때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되었던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순매수가 한때 좀 약화되는 경향이 있고 순매도가 발생한 경향이 있거든요. 네. 요때 이제 한국은행은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도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그래서 두 차례의 기준금리를 올렸고 기준금리 오르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그것도 해소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한미한 금리차 역전에도 불구하고 이 수합 시장 때문에 좀 이게 메이크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최근에는 그게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뭐 그래서 지금 보시면 8페이지 오른쪽 차트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게 통한채 외국인의 순매도거든요. 순매도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죠. 예, 이게 이제 최근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진행자로서 우리 저기 우리 작가님이나 PD님이 저 골드만삭스 같은 사람은 저 채팅방에서 차단시키면 좋겠습니다. 뭐 똑같은 내용을 계속 올리는데 수도권, 역세권, 학세권, 병세권 1000세대 이상 10년 미만 6억 이하 아파트 세채가 효자네 월세로 배당금 월 500, 노후준비금 이걸 지금 도배질을 하고 있어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리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네. 우리 뭐 왜 일일이 이름 갖고 갈구느냐 하시겠지만 우리나라 채팅 문화 채팅방 문화, 종합토론방 문화, 대화방 문화 참 좀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다. 연합인포맥스만큼은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지향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죄송해요 이사님. 계속하시죠. 아닙니다. 예.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노후 준비 끝났으면은. 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외환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있어요. 사실
뭐 많은 사람들 대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외국인 지금 달러의 강세, 원화의 약세의 원인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팔고 나가서 달러가 강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건 반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자본시장이 개방이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외국인의 달러 매수가 너무너무 쉬운 시장이 우리나라이거든요. 우리 달러 채권 쉽게 살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시장이 불안한 시점에 사실은 외국인의 달러 매수보다는 내국인의 달러 매수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달러 수요가 훨씬 많다는 점이죠. 그런 네. 이유로 지금 우리가 간과한 게 뭐냐면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외국인의 자금 이탈에 대비할 수 있지만 내국인의 달러 수요에 대해서는 커버할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런 이유로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장의 안정화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면 달러의 부족 상태는 상당 부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 시장의 안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역시 한국은행 역시 이제 통화수합을 한미간 통화수합을 얘기를 꺼낸 거고요.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FIMA라는 시스템을 지난해 도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그거 갖고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통화수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게 과연 이제 언제 될지 이게 이제 주목해야 될 시장을 반전시키는 중요한 이슈로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혹시 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거 이제 한국은행하고 FRB 하는 거니까 제가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없는데 네. 상식선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IMF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 나라의 달러가 부족할 때는 보통 IMF에서 그거를 지원합니다. 그렇지 한 나라의 문제를 미국에서 FRB에서 수합 체결한다든지 그렇게는 일반적으로는 안 해왔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동맹국과 같은 상시적 통화 수합을 하는 나라들만 가능한 부분이어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좀 많은 걸 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는 아예 위기 근처까지 가서 우리가 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어서 한국이란 나라가 이제 더 이상은 작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예. 한국이 문제가 될 경우 이게 전체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준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직면한다라면 통화 수업이 가능해 보이는데 그 전까지는 좀 개인적으로는 쉬워 보이지 않다 네.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거는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중요한 네.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려요. 네. 네. 또 그래. 예. 이어가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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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좀 시간적으로 여유 있게 하니까 좋네요. 그러니까 네. 네. 하실 말씀 충분히 하셨네요. 예, 네. 네.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외환 쪽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연히 네. 외환 쪽에서 돈이 결국에는 빠져서 뭐 해외로 나가게 되면은 국내 유동성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금리 인상 과정에서 이게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예금 금리도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예금 금리? 예. 그런데 덜 올라가니까 문제지. 아 우리가 단지 자꾸 이제 은행에 네. 은행은 폭리를 취한다 이런 관점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저 근데 조금 공감해요. 네. 전 특판 찾는 게 취미인데요. 네. 원래 주식 시장 들어오기 전에는 예금 적금 그 높은 이자로 나온 특판 찾아서 이제 새벽부터 대기하고 그 적금하던 게 원래 저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원래는 제 특판이 나와도 2.7 이랬다가 이제는 3.9 막 이제 높은 게 나오기 시작해서 대출도 힘들어지지만 적금은 또 올라가고 약간 이런 게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너무 대출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예금은 관심이 없으시고 네. 대출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금감원장 바뀌시니까 미리 알아서 움직이나 은행에서 한번 그 예대 맞은 결정 과정 한번 보겠다 들여다보겠다 하신 것도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사실은 네. 은행의 마진이 좋아진 건 다른 이유에 있는 거고요. 대출 금리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예금금리도 동일한 수준으로 올라요. 정기금, 다만 이제 고금리성 예금, 정기예금금리가 있고 저원가성 예금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예금금리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올라갈 때, 보시면은 저원가성 예금은 요구불 예금이 더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정기예금금리는 네, 똑같이 맞아요. 오르는데, 네, 네. 요구불 예금 비중이 절반 정도 차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똑같이 100bp가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대출금리가 100이 올라가고 예금금리가 100이 올라가도 저원가성 예금 때문에 전체 평균적인 조달금리 상승은 50밖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은행이. 예, 좀 이해가 가시죠? 예, 네. 예, 예. 이게 뭐 은행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 예, 금리를 덜 올려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구조가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은행은 원칙적으로 그 기본적으로 자금을 중개하는 회사예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진은 크게 네. 변동이 있지 않아요. 네. 다만 이제 금리 상승 하락 과정에서 이제 마진이 약간씩 변동될 뿐이에요. 근데 아셔야 될 거는 은행의 조달 비용이 낮으면 그러면 고객에게 주는 대출 금리도 낮게 제공할 수 있어요. 근데 은행이 조달 코스트가 높아지면요. 그러면 대출 금리도 그만큼 올라가야겠죠. 높아지는 거예요. 예, 예. 거꾸로 만일에 은행의 조달 금리가 올라가는데 대출 금리를 안 올린다라면 어떻게 하죠? 그럼 은행 마진이 줄겠죠? 마진이 줄죠. 예. 그럼 은행은 마진 줄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은행은 당연히 수익을 내는 네. 주식회사잖아요. 당연히 더 위험한 데 투자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 이게 2008년 금융위기에 근본적인 미국의 은행에서 비롯된 위기의 원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은행의 조달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네. 위험한 네. 거예요. 네. 그래서 2008년도에 미국의 은행에 대해서 예. 미국 정부는 금융 안정을 목표로 이 규제를 강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조달 코스트가 올라가지 않게 하는 방법,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그게 뭐냐면 은행에 대한 예, 이 지급결제 관련 예금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규제를 강화해서 저원가성 예금이 안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급결제 예금, 우리 요구불 예금, 주거래 예금 있잖아요. 네. 지금 뭐 우리는 월급 들어오면은 바로 다 나가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잠시만요. 잠깐 울고 와도 되나요, 피디님? 네, 요즘에 좀 어려워요. 승희 씨 네. 메소드 연기. 네. 네. 네, 연기가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미국은 네. 수표결 거래를 하거든요. 네. 수표 거래를 하는데 발음이 예. 여하튼 이제 체크 어카운트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데 체이스 기준으로 1,500불이 안 되면 단 하루도 예, 15불을 내야 돼요. 예. 그리고 모든 금융거래는 당일 거래가 없습니다. 당연히 3, 4일 정도에 지체시키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여러 가지의 절차를 밟게 해가지고 시중의 자금들이 이 저원가성 예금이 은행에 남도록 합니다. 네. 예. 이렇게 됐을 때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조달금리가 올라가지 않아요. 예. 조달금리가 올라가지 않으면 대출금리를 안 올려도 되는 거예요. 또는 이처럼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많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문제일까요? 당연히 부실화 위험, 채무 불이행 위험이 생깁니다. 예. 그러면은 은행이 갖고 있는 충분한 재원을 갖고 어떻게 하냐? 채무 재조정, 쉽게 말하면 원리금을 탕감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은행의 역할이에요. 예. 그래서 은행은 뭐라고요? 채무 재조정. 채무 재조정. 그러니까 이자 깎아주고. 금리 올라가면서 못 갚는다 그러면 이자 깎아주는 거예요. 이게 은행의 역할이라고요. 그게 은행의 역할이라고요? 예. 그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그게? 그게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예,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2008년에. 은행이 그렇게 착한 곳이에요? 당연히 해줘야 돼요. 와, 몰랐네. 나 이때까지 맨날 그 옛날 마크 트웨인이 말했다는 거, 어? 저기 해쨍쨍 할 때 우산 빌려가라고 막 아가거리다가 비 오면 우산 뺏어가는 데가 은행이라고 그것만 알고 있었네.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의 얘기인데 미국에 우리가
많은 우리 사람들이 집을 빼앗겼잖아요. 포클로즈 당해가지고 집을 빼앗기고 파산하고 했잖아요. 네. 그런 서프라임 고객들은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프라임이라는 이제 RTA 쪽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이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과정에서 자기 소득 대비 이게 이자 원리금 분할 상환 금액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행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되니까 연체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부분 다 DSR에 편입될 수 있도록 이자를 탕감해 줬어요. 그 규모가 전체 고객의 3분의 1에 해당돼요. 예. 근데 서이사님. 네. 왕왕 가끔씩 나오는 그 원리금 탕감 조치 같은 거. 네. 요즘 미국에서도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학자금 스튜던트 론, 학자금 대출 뭐 안 예. 갚아도 돼 이렇게 해줄 모양이던데. 지금 뭐 그걸 확정된 건 아니고 뭐 그런 소리가 슬슬 나오던데. 아니 기본적으로 여쭤보고 싶어 갖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그런 거는 가끔씩 있는 게 좋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사안에 본질적으로 대해서.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대출이 연체가 생겼어요. 네. 대출이 연체가 생겼다는 얘기는 반드시 우리가 은행에만 손해봤다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시각인데 예, 선진적인 사고에서는 선진금융계 사고에서는 그거는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금융회사가 책임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대출에 연체가 생겼다는 얘기는 사실 개인한테도 엄청난 피해거든요. 그게 그렇잖아요. 경우에 따라 신용불량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내 인생이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에 초래될 수 있는 부분이 이 연체 문제 때 대출 때문에 생긴 거라고요. 그런 이유로 원천적으로 금융회사는 이 사람이 대출을 제대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제대로 심사하고 그리고 대출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못했을 때 그렇지 않게 대출을 해줄 경우에는 그 대출의 책임은 개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은 회사에 있는 거예요. 금융회사. 다시 말하면 빌려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요. 뭐 이사님 말씀 이해가 되는데 아니 근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는 좀 듣다 보면 화가 나는 거는 2008년에 뭔 짓을 했냐 말이에요. 미국이. 그래서 2008년도에 그래가지고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마구마구 대출을 해주었던 거고 우리가 그래서 그걸 약탈적 대출이라고 정의를 해서 네. 2011년 도드프랭크법을 도입해서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책임이야 라고 아예 법적으로 더욱더 구체화했던 거고요. 아이, 말은 똑바로 합시다. 무슨 그 금융위기가 그거 아니에요. 온갖 뻘짓 다 해가지고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한테 서프라임까지 줘가면서 원금만 갚으셔도 돼. 몇 년은 이자만 갚으셔. 지금 받은 이걸로 집 사놓으면 집값 오를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일단 팔면은 나는 막 판매 또 수수료 나오고 해서 그걸로 뭐 보너스 받고 이 재미로 우 갔다가 자빠졌는데. 그래서 AIA가 다 이제 뒤집어 쓰게 됐어. 전부 뭐 CDS 프리미엄하고 뭐고 다 프리미엄 받아먹는 재미로 해놨다가 그거 다 덮어 쓰게 됐는데. 그걸 덮어 쓰면 골드만삭스가 망할 판이야. 그래서 7,800억 달러에 달하는 뭐 트러블드 애셋 릴리프 프로그램 해가지고 뭐 법적 뭐도 잘 없이고 하면서 그냥 풀어줘갖고 다 살려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님 말씀대로 하면은 은행이 잘못했고 부실이 발생했으면 은행이 책임져야지 뭔 책임을 져? 아니, 그 국민 세금도 국민 세금으로 했는 그 돈 갖고 그냥 막 쉐리 해놓고. 아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2011년 법을 만들었어요. 지금 얘기하신 건 2008년 얘기고, 예, 2011년도에 법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예, 명확하게 이제 은행의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2020년 3월에 코로나 사태가 이제 발생... 뭐 부실나고 어디 뭐 디폴트 나고 뭐 기업들 자빠지면 이제 은행 이제 정부에다도 손 벌리고 하면 안 되겠네 이제 못 하는 거네요. 정부에 손을 벌린다니요? 왜? 뭐 2008년 같은 그런 케이스 미국처럼 뭐 일단 구제해줘 일단 돈 풀어갖고 한번 아니 은행이 책임이라니까 은행의 돈으로 은행이 이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부 얘기 왜 정부가 얘기가 나옵니까?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은행이 대출을 잘못해줘서 문제가 생긴 거라니까요. 예 네. 따라서 그건 은행이 이익으로 메워야 돼요. 예. 본질적으로. 예.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지금 미국은 왜 변동금리 대출이 없을까요? 왜 다 고정금리 대출이고 원리금 분할 상환이니까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변동금리 대출이었고, 그 다음에 이자만 낸 대출이었고, 그게 지금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스타를 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거는 약탈적 대출이라는 거예요. 약탈적 대출이 정의가 단지 금리가 높은 게 아니라 왜 변동금리 대출을 제공을 해서 금리는 10년마다 한 번씩 금리가 올라가는데 그거 모르냐 이거예요. 모르는데 왜 고객한테 변동금리 대출을 제공해서 파산하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거는 본질적으로 너희들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은 죄다 고정금리로 대출이 나간다고요? 거의 대부분 고정금리입니다. 거의 대부분?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원리금 불안 상환이고 고정금리고요. 장기 대출 또 세 가지예요. 그럼 다. 지금 같은 금리 상승기면은 은행들은 좀 깝깝해졌네. 미국이요? 미국에. 너무 좋죠. 아니 대출은 고정금리로 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금리 상승기면 자기들 조달금리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조달금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의 안정성을 통해서 더 좋게 해놨어요. 그래서 금리가 이제 2018년에서 2019년 쭉 올라갔잖아요. 기준금리가. 그때 2017년부터 2018년까지죠. 올라갔잖아요. 2019년 6월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대략 한 200bp 정도 올라왔어요. 기준금리가. 그때 은행의 조달금리는 대략 4분의 1 정도밖에 안 올라가고요. 예. 그리고 대출금리는 한 30% 정도밖에 안 올라간 거죠. 그래서 마진이 좋아져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 고정금리가 천년만년 지속되진 않을 거고 뭐 주기가 있나요?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런 거 없어요. 예. 아 그래요? 예. 오. 자동차 대출은 3년 만기, 5년 만기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식으로 나가고요. 만약에 대출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시작이 이 고정금리로 딱 됐으면 계속해서 끝까지. 예를 들면 어떻게 하냐면은 대출을 맨 처음에 할 때 일종의 그냥 실행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실행 수수료를 받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 원금을 딱 쪼개가지고 예, 원리금 불안 상환 형태로 갚는 거예요. 그리고 한꺼번에 갚을 수 있어요. 이사님. 예. 좀 저도 지금 오늘 좀 집중도 좀 잘 안 되고 하는데 그냥 제가 질문을 할게요. 네. 질문을 할게요. 나는 지금같이 이런 상황하에서 미국 은행들 좋아졌다는 그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워낙 마켓 리스크가 있어서 장 빠지니까 같이 빠졌다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골드만삭스나 JP모건 주가 보면은 야들 지금 뭐 금리 상승기라고 뭐 얘들만 특별히 아웃퍼폼하는 조짐도 안 보이고 은행주가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하에서 아 이진우 소장하고 게스트하고 동갑이라고요. 아, 가만 있어봐 지금 서 이사님. 아유, 갑자기 왜 갑자기 나옵니까? 딴 얘기 하지 마. 저희가 이걸 확인해야 된다고요?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빨리 지도 나가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약간 지금 제가 진행봐야 되는 느낌인데. 가만있어 봐. 지금 민정 가봐야 되나? 아, 근데, 아니, 그건, 네. 그래요. 그러면은 심플하게 갑시다. 저기, 연말에 3.5 정도는, 3.25, 적어도 3% 이상 같은데, 미국, 연준이. 예? 미국 연준이 3% 이상 걷고 지금 이렇게 제시한 걸로 봐서는 뭐 3.25에서 3.5 정도. 그래서 이번에 그 보면 3.4라고 적어 놨잖아요. 저 연준이. 그럼 우리는 얼마가 있어야 돼요? 하는은. 아, 그러니까 여하튼 지금 구조에서는 네. 최소한 미국보다 높아야 되는 상황은 확실하죠. 아니면 일정 수준 환율의 상승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미국보다는 미국보다 높은 거는 저기 높은 것까지는 그거 하고 네. 그럼 미국하고 같은 수준이라도 가려면은 3.25 우리 1.7인데 3.25 가려면은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지금 몇 번 남았다고 네 번 남았나요 금통이? 이건 이거는 이제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갖고 안 되겠는데 무슨 스텝 나와야 돼? 울트라 자이언트 스텝이 나와야 되네. 여하튼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아니 얼마 전에 그 시뻘건 표지에 부채 위기 해갖고 시한폭탄 막 터지는 표지 그림 했는 그 책을 갖다가 그때 저한테 이렇게 저자 사인해서 주시고 해서 저도 막 읽어보고 했는데다가 그거 나올 때는 서 이사님이 어떤 분이셨나 하면은 여러분 이제 다 죽어서 하는 분위기였거든. 근데 지금 이제 진짜 죽을 분위기 됐더니만 왜 이렇게 사람 좋은 얼굴로 와가지고 은행도 괜찮은 것고 뭐 이렇게 은행 제가 같이 아니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다들 주변에서 특히 뭐 우리 20, 30대 젊은 친구들 중에 주변에 보니까 기다리다 또 전세값 올려달라 하니까 못 견디고 그냥 빚내서 이거 샀더라고. 그게 한둘이 아니고 부지기수예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이제 금리 꼬라지 딱 보니까 이거 1.75가 아니고 이게 우리도 연내로 3% 가겠거든.
그럼 이거 도대체 주택담보대출이니 이런 건 우회될 것 같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무시무시한 빨간 표지의 부채위기 저자로서 지금 여기 AS3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AS를 밖에 앞서서. 아니, AS3 하는 분이 이렇게 너무. 네, AS를 밖에 앞서서 수장님의 그 지금 말씀은 우리의 그 20, 30대, 우리 분들을 위한 어떤 마음에서 온 거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 AS를 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와튼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 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은 문제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시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시기예요. 예.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시장은 이렇게 가면은 은행 스스로의 이제 자정 능력은 사실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시장을 우리가 스스로의 이제 단지 가격이 하락했다. 물론 이제 단기 반등은 있겠지만 좀 길게 놓고 보면은 자정 능력보다는 오히려 정부가 이제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이 시장의 이 실패를 해결할 것인가 요거에 초점을 맞추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좀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드리는 거는 네. 여기에 다 상당 부분 해법이 있어요. 그래서 외환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되고 채권시장을 안정시켜야 되고 자금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정책의 예, 목표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또 하나 아까 얘기 드렸듯이 제가 금소법을 상세하게 설명드린 건 뭐냐면 이 문제는 예, 당연히 지금 이 대출자들이 어려워진 거는 사실 이게 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은행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은행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금소법이 적용되었고 당연히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니 알아듣겠는데 자 이사님 지금 정리하면서 가입시다. 금소법 얘기는 아까는 들었고 좋아 대출이 빠꾸가 났어 부실이 됐어 그러면 대출한 놈도 잘못됐고 대출 준 놈도 잘못됐다 이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죠. 그 법의 취지가 네. 그럼 어쩌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래 한 1억 빌려줬다가 못 갚는 상황이 됐어 그럼 어떡하란 얘기예요 그 법에서 아니요 이제 우선 생각해 보시죠 우리 지금 금리가 올라가지고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서 지금 상환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전 금리 수준으로만 받고 올라간 건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금소법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채무자와 은행이 채무 제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이걸 프리 워크아웃이라고 해요. 그걸 2018년도에 이미 도입했어요. 네. 예. 이런 것들을 다 이미 시스템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잘 할 수 있으면 돼요.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은행에 충분한 이익 체력이 필요해요. 이익 체력이요? 체력. 예. 뭐 기초 체력 같은 그 그렇죠? 체력을 그 마진 충분한 마진, 네. 충분한 충당금, 충분한 자본. 그래서 2020년 3월 달에 JP모건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0년 3월 기억하시죠? 코로나 위기잖아요. 네. 그때 자영업자 연체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이 자영업자 연체. 어디, 미국에? 미국이요. 23%를 기록했어요. 연체가? 예. 그리고 모기지 연체가 7%예요. 근데 이걸 연체를 시키지 않고 연체 전에 채무 제종을 다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리금 상환을 아예 안 하도록, 안 해도 되도록 유예시켜준 거예요. 유예지, 안 갚아도 된다는 아니다. 유예. 그거는 이제 안 갚냐, 갚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냐 없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정부가 돈을 지원해서 갚을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누구를 지원해가지고? 은행을? 아니요. 대출자들. 대출자들? 예. 그렇게 해서 갚을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었다고요. 아니 뭐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천몇백 불씩 숙여준 것 같고 어떻게 대출을 갚아요?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하튼 돈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연체가 발생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채무 재조정을 통해서 만기 연장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어요. 대신 어떻게 했냐면 미국의 은행은 충당금을 뭐 JP모건이라든지 이런 은행들이 뭐 많게는 3조씩 이렇게 충당금을 쌓은 거죠. 이렇게 네. 쌓으면서 이것에 대비를 한 거죠. 예,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요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돼요. 또 해결해야 되는 거고. 예.
그러면 전 여기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또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지금 내놓은 정책이나 아니면 정책의 어떤 방향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좀 풀어가는 방향에 대한 어떤 적절성이랄까요? 좀 전문가로서 좀 판단하고 계시는 어떤 소견이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뭐 여야의 문제,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이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일 큰 문제가 이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서 새로 오신 분, 이 금융이라는 거는 굉장히 전문적 영역인데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새 정부가 이런 디테일한 정책을 취하기에는 아직은 좀 스터디가 좀 필요한 시기예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숙지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어려운데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이 이제 진행될 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정책 큰 그림에서는 이런 중심으로 정책이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예,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예, 그게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이 자본시장 또는 채권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냐 아니냐가 결정이 될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좀 진정하셨어요? 네. 아니 굉장히 저는 그렇게 됐을 때 원칙이 사라지고 아니 그러면 이상해지는데 우리가 원칙을 자꾸 그 돈을 많이 빌려주고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주는 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선진국에서의 기본적인 시스템은 뭐냐면 대출을 많이 해준 거에 대해서는 책임이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은행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개인이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을 판단을 해서 그 갚을 능력만큼만 대출을 해주라는 거거든요. 예. 아니 어차피 지금 뭐 시장 상황을 갖다가 살펴보기 위한 거고 시장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긴 하지만 제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누구나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빚을 냈으면은 빚을 냈으면 그 빚을 갚기를 원할 겁니다. 자기가 탈 없이. 근데 못 갚는 상황이 됐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힘들어진 거예요. 망했거나. 그래 됐으면 그거는 그 개인으로서는 그 빚을 못 갚은 상황까지 갔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연체가 되거나 디폴트가 됐을 때 상환이 제대로 못 됐으면은 거기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부터 어떤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은행은 은행대로 부실로 잡히면서 은행도 고통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것이 막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은 뭐는 안 갚아도 되고 어떤 경우는 안 갚아도 되고 뭐 유예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굉장히 좀 오히려 더 애매해지고 불안해지는 거 아닙니까? 은행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연체 발생하지 않고 그 사적 우리 채무 조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수준만큼 약간의 이자를 탕감해주는 그런 조치를 취해서 갚을 수만 있다라면 그냥 연장해서 가는 게 은행도 좋고요. 예. 차주도 좋은 거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걸 뭐 대출을 받았는데 갑자기 그 갬블링을 한다고 해서 파산을 했다. 예. 그럼 그거는 은행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자연히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에 가서 채무조정이나 파산 절차를 받는 거고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는데 아까처럼 갑자기 금리가 상승한다든지 외부의 요인에서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사람을 그냥 연체를 발생시켜가지고 신용불량자료에서 경제활동에서 빼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 하지 말라고 우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도입한 거고 예, 이거를 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뭐 사실 2011년에 또 도입한 거고요. 예, 그렇게 이해하셔야죠. 그게 결국에는, 아셔야 될 거는 그런 이유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가계대출 증가율이 대부분 다 한 3% 이내로 다 낮아졌어요. 대출을 안 하는 거예요, 은행들이. 그런 이유로. 오케이. 자. 그래요. 오늘 좀 그거 한데, 그러면은, 지금 가져오신 주제 중에 퍼펙트 스톰의 실체는 뭐죠? 결국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금리 상승에 따라서 외환시장이 안정되기 어렵고,
외환 시장에 충격을 주고 채권 시장에 충격을 주고 예. 그게 결국에는 또 대출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네. 되고 자연스럽게 그게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부동산 시장에 또 그런 이제 에서의 이제 뭐랄까 파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화되는 이게 이제 우리가 퍼펙트 스톰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끊을 것인가를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죠. 어떻게? 끊을 것인가. 그것까지 오지 않게. 엔드. 예.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말씀만 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 그대로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 파산을 한다. 그러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예. 이사님 말씀 맞잖아요. 이걸 어떻게 끊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예.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통화정책 정상화 내지는 금리 상승은 이제 겨우 시작이에요. 그렇죠. 미국이 이제 겨우 1.75 와 있고 적어도 여기에 두 배까지는 가겠다는 얘기예요. 연말은 네. 내년에도 또 더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인플레가 꺾이지 않는다면은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럼 이제 절반쯤 왔다고 보시죠. 네, 뭐, 예, 뭐 그런 상황일 때. 그럼 앞으로 이제 더 가야 되는 상황이면 이 퍼펙트 스톰, 지금 이 폭풍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 그러면 이제 금융과 부동산 시장이 미치는 영향 안 물어봐도 알겠고, 부동산 시장 상당히 추워지고 있는 거고. 근데 실제 여기저기 유튜브에서 도는 것처럼 실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뭐 아파트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일부 영향을 받고 있고요. 실제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 전체적으로 거래가 이제 감소하고 호가가 우선은 공백이 생기고 네네. 거래가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서 예. 지수상의 큰 의미를 이제 부여하기에는 아직은 좀 일러요. 하지만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제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금리 상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사실은 연체보다는 오히려 경매 건수의 증가에서 더 좋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경매 건수의 증가율이 예. 최근에 수치를 보면 제가 이거를 갖고 왔는데 이 예. 차트 보시면 이게 이제 수도권 주거용 주택 경매 건수와 증가율 여기에는 이제 상가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수치를 보면은 이제 5월 달하고 3월 달하고 비교한 수치예요. 평균적으로 경매 건수가 30% 이상 증가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금리가 상승하니까 이자를 안 갚잖아요. 그럼 이제 기한 이익 상실이라고 본격적으로 은행의 연체로 이제 네. 등재되는 게 이제 두 달 이상 연체를 할 때 이게 이제 이 연체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바로 그 다음 달에 경매로 넘어가는 경매 절차를 밟기 시작해요. 아, 두 달이 지나면 바로 경매로 전환이 네, 그다음부터 이제 경매 절차를 밟기 시작해요. 보통 3월 3개월 정도부터 네. 하는데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경매 건수를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지금 빠르게 나빠지는지 좋아지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숫자를 보고 봤을 때 확연히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이제 경매가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본격화되는 게 이거를 이제 완화시키지 않으면 상당히 이제 상황은 빠르게 악화될 겁니다. 문제는 저희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가계부채의 문제는 우리가 말하는 취약차주나 자영업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이제 2030 세대의 갭투자하신 분들 아까 네, 얘기했던 네, 그분이 네. 이제 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하고 사실은 이쪽도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데는 누구냐 하면은 소위 우리나라의 이제 프라임 고객이 은행 입장에서 프라임 고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네. 자산가들이에요. 자산가들. 예.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상가 투자하시고 땅 투자하시고 이렇게 이제 네. 예 투자하신 분들인데 네. 조금 더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싶으셔서 이분들이 이제 은행뿐만 아니라 이제 비은행을 이용을 많이 하세요. 비은행이라면 우리가 이제 예, 뭐 상호금융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를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대출이 그런 분들은 대출이 등급은 신용등급이 1등급, 2등급인데 네. 비은행 비중이 한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산도 많지만 예, 반대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빚이 뭐 최소 5억에서 10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자 내는 규모 자체가 다른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원금을 안 내고 이자만 내고 변동금리 대출, 단기 대출 쓰다 보니까 지금처럼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네. 사실은 이쪽이 가장 힘든 영역이에요. 금리 상승에. 예.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이게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은행, 비은행의 건전성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이제 사전에 참 해결을 할 건지, 조율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두 번째 주제, 정부의 정책적 대응. 현재 지금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정책 대응은 어떤 식이죠? 현재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의미를 둘 수 있는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여요. 예. 뭐 나오는 정책들은 조금 이 진보 쪽에 계신 분들이 좀 불만들이 있을 있는 정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최종적으로 도입될지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국회 통과 사안들이기 때문에 사실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정책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빠르게 해결할 건가가 지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책은 이런 쪽, 이 문제 해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혹시 이런 거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새 정부에서 이제 뭐 경제 관련 내놓은 주요 정책 중에 이게 실제로 뭐 잘 이어지고 시행이 되는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정책이 있다라면 저희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좀 추정을 해볼 때 우선은 제가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말씀하신 내용 기준으로 그래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외환시장의 동화수화 문제, 자금시장에서의 그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의 문제, 그리고 이 대출시장에서의 이제 채무 재조정 문제, 은행을 어떻게 이제 은행이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이제 유도해야 될 텐데 은행이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금소법을 도입한 지가 1년, 이게 이제 금소법이 미국식 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에 적용하는데 이게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적용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감독당국 스스로도 이게 금소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좀 부담스러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잘 도입해서 문제를 해결할 건지 이것들이 과제인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사님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지금 퍼펙트 스톰의 와중에 있고 이미 와 있다고 이미 와 있고 예. 퍼펙트 스톰은 가운데 한 가운데 들어가 있고 시장도 막 흔들리고 있고 금리는 치솟고 뭐 자산 시장들은 흔들리고 환율도 불안하고 이런 가운데에.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대응하겠다 내지는 뭐 정책 방향을 한번 수립해보겠다 하는 아직까지의 뚜렷한 메시지는 없다. 아직은 없지만 이런 쪽으로 정책이 나올 것 같고 이런 정책이 나올 때 아마 시장은 나와서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모습이 나타날 때 시장은 이제 반등한 다시 이제 또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시장 반등 나올 때 어떻게 은행 금융 쪽 주식 뭐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은행이 많이 빠지면 상관이 없고요. 어쨌든 미국의 은행도 그렇고 대다수의 이제 금융 위기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위기 때는 사실 좀 많이 언더퍼폼을 해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딱 누가 봐도 은행의 피해가 상당 부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뭐 아무래도 채무 탕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항상 그렇거든요. 은행은 우리 국가의 기관 산업과 같은 부분이라고요. 유틸리티 비즈니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뭐 이익이 훼손되면은 그건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또 국민의 피해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 2008년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에 은행이 많은 손실을 입었잖아요. 나가서 은행이 채무탕감도 많이 해야 된다고요. 해주었고요. 근데, 그때, 이제, 물론 이제 증자도 받고는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그 당시에 미국의 은행이 순이자 마진이 100BP 이상 좋아져요. 1년 만에.
예. 그 재원을 통해서 충당금을 그 재원을 통해서 이렇게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해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순이자 마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은행의 주가가 두 배 이상 상승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예. 한국의 은행이 그때와 동일할지 않을지는 이제 우선 가격을 봐야 될 텐데 어쨌든 그런 기회들이 아마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은행주는 단기적으로는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가 같이 예, 좀 공존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그런 변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의 정책의 예, 이제 질, 그게 정책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여부의 예, 결정이 될 것으로 네. 보여져요. 연장선상의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저희 슬슬 마무리해야 되는 타이밍이니까 네.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 지금 상황에서 하실 수 있는 조언 말씀이 있다면 네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가장 네. 친한 친구에게 한다라는 어떤 마음으로 네 조언 말씀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참 이게 이제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어떤 큰 시장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시장의 자율적인 어떤 그런 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언제 할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랬지만은 올해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계속 정부의 정책이랑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때그때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고 네. 예, 그때 아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앞서서 진행하려면 어느 정도는 이제 빚을 줄이는 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아, 개개인도? 예. 그래야만 그럴 때 아주 좋은 기회를 또 잡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참, 맞는 말씀인데, 이제 빚을 줄여야 한다라는 어떤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오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빚을 좀 줄여야 되는데 싶을 때가 보면은 대부분 더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참 답답한 일이지. 참 세상. 아, 그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사님. 한번 제가 들어가서 한번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고 못다한 얘기 다음에 또 한번 나눠보시죠.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